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인데요. 소통인데, 지금 이제 인도자하고, 저기 뭐 엔지니어하고 소통이죠.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좀 기본적인 룰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룰. 싱어들이 각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싱어들 같은 경우는 팀장이 있다면 한 사람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 메인 쪽에 나가는 건 엔지니어한테 그냥 믿고 맡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소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밸런스예요, 밸런스. 누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누군가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인도자의 기본적인 소리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노래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음정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건반, 메인 건반 소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들어와야 될 거고, 템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드럼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 가사 묵상의 중요성. 그러니까 예배곡 해석을 할 때, 예배곡을 해석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적인 해석과 음악적인 해석이 있는데, 내용적인 해석이 사실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음악에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죠. 예배에 음악을 맞추는 거죠. 이런 개념 자체가. 그 음악이 그 노래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적절한 표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가사가 내 믿음, 내 고백, 하나님을 향한 확신, 이런 것이 될 때 내 안에 믿어지지 않는 그 메시지라면요, 그것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사실 나도 믿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준비됐다는 것은 적어도 내 안에 믿어지는 거, 확신, 그런 고백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거죠. 물론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있고 뭐 싱어 연주자 있지만은 회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예배 인도자. 그러면은 공동적인 책임을 주고 싶어져요. 어떤 거냐면은 예배 사역은 팀 사역이기 때문에 예배팀 전체가 같은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느끼고, 같이 예배의 흐름을 타고, 같이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보고, 예, 마치 예배 인도자가 밴드가 같이 그림자처럼 딱 붙어서 커질 때 같이 커지고 작아질 때 작아지고, 이 다양한 악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뭐냐, 같은 리듬을 가지고 같은 코드, 같은 템포, 이것들을 같이 연주하는 거죠. 자, 밴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저기 거기 인트로 한번 해봅시다. 거기서 밸런스 한번 맞춰 봅시다. 거기서 일단은 신디하고 일렉기타 빠져볼게요. 노래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래서 약간 심플하게 가보고 주님 한 분 한 번 더 반복할 때 들어오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솔로 주지 말고 같이 들어오면 돼. 네. 자, 일단 노래하는데 뭐 불편한 거 있으면 모니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앞에 인트로 부분에서 세컨 건반에서 저기 뭐 브라스를 쓰던 얘가 좀 빠빠빠빠 그거 좀 라인 좀 더 살려 줄까? 그래서 좀 더 그 테마를 하는 거. 예. 네. 조금만 여유 있게 한 번 더 갑시다. 예. 네. 예.
한번 치게 엔딩만.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그 신주의 사랑 찬양 따다다. 그 신주의 사랑 찬양해. 거기 살짝 리틀만 해가지고 끝내볼게요. 거기 세션 확실히 맞춰야 될 것 같아. 그 신주의 사랑 찬양 따다밤. 그거 한 번만 해봅시다.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둘, 셋. 그 신주의 사랑 찬양 따다밤. 그 신주의 사랑 두 번째 동기 1, 2, 3.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주마주마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그 다이나믹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야 돼. 주의 손을 보라 마지막 부분. 주의 손을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되면서 외부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게 되게 좋은 소통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루틴을 통해서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억양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인을 보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예배해서 좀 더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예배할 때 맞춰 있어가지고 자매들 같은 경우 밴드가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은 거의 하는 반 정도 내리잖아요. 그죠? 다 내리고 내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소리가 약해지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사실은 그 화음으로 커버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자매들이 예배 인도할 경우 이제 그런 거 키가 너무 나한테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자기한테 좀 맞게 좀 조정하는 거 예배팀하고 좀 상의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그 가끔 이제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면 좋아요. 이렇게 예배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반복이 많잖아요. 반복이 많은데 작전을 짜야 돼요. 작전을. 이게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거는 예배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음악적으로 어떤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간다. 어떤 다이나믹을 계속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한다고 볼 때 연주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앞에 그래서 안 하던 걸 하나씩 더해주는 어떤 느낌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작전을 잘 짜가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싱어들의 어떤 화음을 넣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루한 느낌이 아닌 그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뭐 두 번 하자고 했다가도 인도적 한 번도 콜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고백을 좀 더 한 번 더 표현하고 싶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도 또 예배 실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 막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음악과 어떤 노래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다이나믹을 만들면서 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거,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을 만들면 훨씬 더 예배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싱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눈을 감는 거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은 그냥 은혜 받은 느낌에서 하는지, 아니면 무대에 있는 게 무서워서 눈을 감는지 보시면은, 예,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하죠. 무대에서 회중들을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눈을 감는 건 약간 좀 무책임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막 은혜가 돼가지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감는 경우, 뭔가 좀 어색한 이런 느낌들을, 뭔가 내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게, 근데 회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배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 품는 거죠. 회중.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노래도 하지만은 회중들을 품고 중보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뭔가 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눈빛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엔딩의 차이. 예배에서 너무나 느낌들 좋게 막 쌓았는데 엔딩에서 이제 푹 주저앉는 거야. 이건 너무 그 고조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그림이 있다면, 엔딩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 길이를 만들어서 샤우팅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같이 호흡해 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드럼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 엔딩의 심벌이 딱 해서 그 애매하게 플레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두두두 막 이게 막 무슨 기교를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딩에서 내가 강의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비행기 착륙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착륙을 시도한다면 그만큼 착륙의 길이 길어지겠죠. 그죠? 근데 느린 속도로 만약에 착륙을 시도하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음악이 다이나믹이 커지면은 그만큼 엔딩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스러운 어떤 정서의 길이를 만드는 거예요. 정서의. 그러면 막 찬양하세요 주 예수 나의 왕 아멘 했는데 단단단단 아멘 이렇게 끝나면 이건 어색한 거거든. 그래서 막 아멘 단단단단단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십니다 막 이런 선포가 나온다든지, 막 어떤 그 예배의 노래의 어떤 연장으로서의 어떤 정말 우리의 진리 믿음 막 이런 것들이 막 선포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음악으로 끝내는 거지.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엔딩을 만들려면은 안정되게 그 앞에 느낌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 흐름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간사님 이렇게 또
막 진두지휘 해주시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긴 하는데 정말 많이 착해지셨어요. 예전에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뒤돌아서서 막 울었어요 저는. 아, 또 혼났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고 또 뭔가 타당한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의 그 확실한 이유가 있으 얘기하시니까 그게 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서로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누군가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해도 그게 왜 그런 소리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왜 이게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 더 많은 발전이 있으실 것 같고